저희 오늘 이번 3월 월요일에도 김현정 감독님의 방탄사원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은 오늘 상영한 방탄 중에 마지막 작품이 이분만의 대리님들이시고요. 저는 모더에서 진행을 맡게 된 최희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원래 감독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감독님을 비롯한 피스텝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좀 상영 전에 저한테 따로 이렇게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디스페이스 쪽에서도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좀 감독님이 심적으로 우려가 되셔서 안타깝게도 여기 자리에는 못하시고 대신에 이제 여기 해나 배우님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다고 제가 안내를 받았고 배우님들 위주로 그리고 아마 오늘은 인물반 작품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다가 그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쪽으로 질문을 받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객석으로는 마이크가 보이지 않을 거고 선택에 한해서 오픈 채팅방을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질문을 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참석하시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먼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카카오톡을 켜시고 다 참석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실시간 채팅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친구 창이 보이실 텐데 이거 말고 하단에서 두 번째 아이콘이 그 말풍선 버튼을 눌러주세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 들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 채팅방 그 두 번째 칸에 들어가셨으면 우측 상단에 뭐 돋보기 그리고 플러스 창이 그려진 뭐 말풍선이 있잖아요. 플러스 창이 그려진 말풍선이 끊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세 번째 항목을 띈 오픈 채팅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검색창이 우측 상단에 있어요. 설정 아이콘 바로 옆에. 그럼 여기다가 3월 원래 비행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네. 거기로 뭐 원하시는 대로 익명 아이디를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 쓰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본명으로 하셔도 되고 자유입니다. 저희 사이버펑크 시대밖에 IT가 모르니까 이런 걸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질문이나 의견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 신나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들어오시는 도중에 저희가 배우님 소개와 간략하게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릴게요. 먼저 제 옆에 계신 한혜지 배우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반에서 가영을 연기한 한혜지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너무 민망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반에서 지민 역을 맡은 박지원입니다. 네, 저는 인문반에서 호준 역을 맡은 고유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반에서 민정 역할을 맡은 김혜나라고 합니다. 감독님 대변인 역할로 여기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인문반이 다른 두 작품에 비해서 뭐 러닝타임도 들고 하니까 약간 소리가 거열되어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좀 인문반 위주로 할 거긴 한데 어쨌든 새 작품을 상영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인마인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2015년 작품이 은하 비디오라는 작품이었고요. 내용은 혼자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은하가 옛 여인과 추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연출되었는데 그것을 비밀로 옛 애인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2000년대 초가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나만 없는 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2017년작으로 배경은 1998년생입니다. 4학년 세영이는 걸스카우트를 하고 싶은데 언니 선영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 인문반 작품이었는데 이것은 가영이라는 아니 가영이라는 분이 이제 서울이랑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시나리오를 짜고 그 클래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세 작품 다 남부님께서는 뭔가 관계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어울리기 힘든 사람의 그런 심적 고통이랄까요? 그런 걸 담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인문반을 통해서 준비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태나 배우님께 조금 인문반에 대한 간략한 기획이자와 연출이 해보는 작품에 대한 배경 전달을 받았다고 들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문서로 매우 길게 받아가지고요. 읽어오긴 했는데 혹시 놓칠까봐 이렇게 좀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이거 적어주시면서 저도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는데요. 작품을 구상하시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듣기로도 처음 영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 영화를 처음으로 구상했었고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제작 지원 같은 걸 받아보시려고 한 2년 동안 계속 이제 애를 쓰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고심을 하시다가 나만 없는 집을 먼저 만드시고 이제 그 나만 없는 집까지 만드시고 그게 이제 반응이 좀 좋고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시나리오 쓴 지 5년 만에 다시 이제 제작 지원을 어떻게 협성문화재단에서 운 좋게 받게 돼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영이랑 비슷하게 버스 타고 이렇게 도시에 올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때 감독님이 실제로 좀 관계나 뭐 이런 성취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집착했었다라고 이제 스스로 회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야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소개네요. 그럼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일단은 그 감독님이랑 이 집이 자리 전에 좀 제가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따로 전화 통화 통해서 질문이랑 답변을 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관객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 작품 다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들이. 뭐 첫 번째 작품 문화 비디오는 결국 옛 애인을 만나지 못했고 거기까지 폐업이 되었죠. 저는 첫 장면하고 끝 장면만 보아도 조금 이야기가 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만 없는 집에서는 이제 혼자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혼자 먹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만 있지만 결국 나만 없는 집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작품 인문반은 가영이가 버스에 내려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버스를 아예 잃고 말죠. 근데 이제 이 새 작품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배드 엔딩인 것처럼 보여도 뭔가 묘한 안도감을 저한테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그 인물들이 되게 풋풋한 느낌이 항상 있었고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단단한 고집 같은 게 보여서 그 만약 여기서 현실이라든지 이 인물들 주위가 인물들이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바로 바뀌면 그게 좀 더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들은 어쨌든 계속 강하게 살아나갔겠구나 하는 어떤 믿음이 생기면서 그 새 작품이 공통적으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뭐 나만 없는 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감독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고치는 도중에 그 가족들이랑 주인공 그 동생이 화해하는 장면을 넣으셨었대요. 근데 결국 나중에 퇴고 과정에서 그 장면을 빼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장면이 감독님 본인한테는 약간 비현실적으로 너무 동화적으로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결국 빼셨다고 하셨고 배드엔딩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해피엔딩이다. 인물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나만 없는 집도 그랬고 인문반에서도 그랬고 주인공이 본인의 감정이 외로움인지 불편함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결국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내 감정이 어떤지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것도 어쨌든 성장, 인물이 분명히 성장하는 서사이고 해피엔딩이다라고 딱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도 저한테 덧붙여주셨어요.
이 상황이 네 그런 간단한 상황이 있었고 배우분들이 지금 네 명이 나오셨는데 제가 그 인문반을 봤을 때는 각자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각자 배역에 관해서 어떻게 몰입을 하셨는지 이런 인문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근데 오늘 김현정 감독님 대변인으로 와가지고 이게 저의 대답하고 자꾸 섞일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엮어서 네네 그 확실히 구별하면서 말을 잘 해보겠습니다. 방금 근데 이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금 덧붙이고 싶었던 건데 저도 개인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본 것 중에 그 세 영화의 주인공들이 다 각자 소외감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또 그 인문반의 가영이는 어떻게 보면은 소외감 안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인물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소외감을 좀 만드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해서 인물이 좀 다르다라는 면도 좀 느껴져서 그런 걸 여쭤봤었는데요. 가영이가 관계에 무척 신경 쓰는 인물이면서도 그걸 또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전한 관계라고 믿었던 민정이 이야기를 건넸을 때 더 집착, 애착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런 좀 다른 결말 같은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하셔서 그 얘기도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김현정 감독님의 레포트신데요. 저도 제 인물에 대해서 지금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민정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어렵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 느꼈던 것과 그 나중에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느끼시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물들을 이제 구성할 때 적대자와 그 가영을 주축으로 적대자와 방관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방관자들이 조금 다른 성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도를 이렇게 놓으셨고 민정은 적대자라고 했는데 이제 저와 뭐 시나리오가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 민정이 가영과 비슷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 그렇게 좀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나리오 안에서는 민정이 확실히 적대자였는데 어떤 배우의 개인의 좀 방어기제 같은 내 인물이 너무 나빠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아이에게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막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특히. 그래서 내가 이 영화 안에서 어떤 몫을 채울 수 있을까와 얼마나 이 영화를 깎아내리지 않고 같이 이렇게 가영 위주로 가는 영화 안에서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영이에게 빠지는 면들이 어쨌든 나에게도 있는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가영의 입장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혼자 나오는 신들의 몽타주 신들의 감정선이나 분명히 민정도 그런 것들을 겪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태도들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영이를 많이 참고 그리고 현장 감독님의 그 실제 캐릭터에서 가지고 계신 습관들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덧붙이자면은 그래서 자기 정당성이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이었고 그 문장 대사 중에 너가 그렇게 단순하게 본 건 아니야라고 지민이한테 말한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인물이 좀 더 인정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다 풍부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닐까 오히려 생각은 옆에 계신 이준경님께서도 네. 어쨌든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할 때 호준이 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보여질까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연기를 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중재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안에서 어쨌든 어떤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뭐 평화주의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전체를 봤을 때 호준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영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가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호준도 이제 가영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가영이 혼자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인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문반이라는 게 가영이 어떤 시선으로 이제 쫓아가는 영화다 보니까 이제 가영에게 집중이 되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모든 어떤 이야기는 저희 모두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정해져 있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항상 관계는 변하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호준도 이 관계 안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자기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여기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되게 노력하면서 되게 혼자 있을 시간에 호준도 뭔가 힘들어하고 있었지 않을까. 뭐 호준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호준은 되게 잘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호준이가 나중에 스타리라는 것도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알게 모르게 좋게 좋게 계속 챙겨주잖아요. 가영이는 싫어하는 것 같아도 가장 많이 챙겨주는 게 또 호준이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지원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떨리죠? 감독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이제 처음에 지민이라는 캐릭터를 보았을 때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인물의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캐릭터마다 성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관객이 저 역시도 일단은 처음에 제가 지민이를 오디션을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조금 가영이라는 친구에게 적대적인가 아니면 좀 어떤 나쁜 의도를 품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해서 제가 감독님께 여쭤봤었거든요. 지민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악인인가 그랬더니 이제 감독님께서 어느 인물 하나 악인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거기에 동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류의 지점들이 그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표현을 할 때도 누굴 싫다고 뭐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감추고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그런 의도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저 역시도 이제 해나 배우님께서 어떤 이제 캐릭터의 정당성을 부여할 때 이 지민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순수하고 오히려 인물 안에서 좀 거침없이 이렇게 좀 복잡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그렇지만 누구에게 따로 호의적이거나 뭐 적대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냥 좀 솔직한 캐릭터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그냥 이 사람은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그냥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진짜 누구에게 어떤 의도를 품지 않아도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오히려 좀 더 정말 생각 없이 순수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잘 찍어나온다고 생각했던 게 스토리 장면이었는데 그 스토리 장면에서 지적을 한 건 민정이었잖아요. 근데 민정이랑 너무 나중에 잘 논단 말이죠. 그리고 화장대에서 그 화장하는 씬에서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가영이한테
언니는 뭘 그렇게 많이 챙기세요라는 대사를 남겼는지,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다기보다 뭔가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런 지메르 캐릭터가 되게 일관적으로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다 간단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다 자세히 며칠 전에 찍은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아까 저는 영화 보고 느낀 게 이게 그 작년에 이제 영화를 한참 많이 상영을 했었고 그때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울었거든요. 볼 때마다 자꾸 울고 이랬는데 오늘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봐줘가지고 아, 되게 거리감이 좀 생겼구나, 가영이랑.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까 몰입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이제 준비 과정 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 받고 그 감독님이랑 미팅을 처음 했을 때 소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시나리오 보고 느낌 어땠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단어가 떠오르는데 미드아웃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저의 경험을 많이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문만뿐 아니라 다른 거를 연기할 때도 내가 연기를 할 때 주로 쓰는 재료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해서 가영이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사실 이제 가영이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에 설명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나리오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볼 때마다 달라져가지고 어떤 날은 알겠다고 또 어떤 날은 또 왜 이러지 얘가?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던 것 같고 그리고 외적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울산 사람이어서 사투리를 쓰는데 그게 감독님이랑 이제 리딩을 하는데 사투리가 경남이랑 경북이랑 살짝 다르다 보니까 그 뉘앙스가 다르게 전달이 돼가지고 감독님 사투리를 좀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영화 보면은 100% 경북 사투리로 한 건 아닌데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살도 조금 처음에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살을 좀 찌울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살을 찌운다고 열심히 찌운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박수철서 서독대에서는 여드름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그 이제 그 설정이 참 대답하기가 항상 어려운데 네. 가영이의 외모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걸 갑자기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많이 사실은 나와가지고요. 뭐지? 일단 그 위축되고 조금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물론 연기적으로 다 표현이 되지만 외형적으로도 좀 더 부각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얼굴에 좀 여드름 이런 외형적으로 정말 보일 수 있는 곳에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고 이제 네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려워요 조금. 이 시점에서 잠깐 관객분들의 질문 혹은 의견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한데 저희가 앞에서 핸드폰 봐도 따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장문에들이 막 흘러왔네요. 왜 이렇게 예쁘신가요? 부탁해서 촬영 장소가 제가 조사하기로는 서울하고 대구를 왔다 갔다 하셨다고 들었는데 서울에서는 어디였나요? 다 대구고 마지막 그 터미널 그러니까 처음 장면이랑 저희가 대구 영화제 갈 때 터미널만 수원 터미널 서울에서는 나머지는 다 대구고 네.
저는 가영의 여드름의 변화에 관해서 이미 답변이 되었길 바래요. 하지만 이제 부족하신 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될까요? 여드름이 계속 살짝 바뀌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의식을 잘 못했는데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드름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군장 선생님 이제 의견이 감독님 의견 조금 다른데 군장 선생님은 약간 하면서 가영이의 심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점점 굶어가는 네, 네, 가영이 이제 뭔가 마음이 점점 굶어가는 것이 여드름 같이 비례하지 않았나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고 네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눈물이 주룩주룩님께서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으시다고 첫 번째가 네, 라디오네요. 듣는 밤 맨 처음에 강의실에서 발표하는 가영님이 했던 말 중에 누군가는 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왜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싶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걸 좀 혜지 배우님께 답변을 듣고 싶네요. 감독님은 어떻게 읽어보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기할 때 그 약간 그런 이거 예로 들어도 되나? 내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대로 좋은 그러니까 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관계가 이미 조금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진 것이 사실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큰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가영이는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소재로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뭐 나의 경험과 뭐가 비슷할까라고 했을 때 가끔 뭐 촬영하는 대본은 이제 무조건 제가 들어가려고 하지만 오디션 대본을 받았을 때 어떡하지? 나랑 거리가 있는 어떤 오디션 대본을 받았을 때 그 막막함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그리고 그것보다는 사실 관계적인 거가 더 커서 시나리오를 바꾸고 싶었을 것 같고 사실 그 거리가 아까 조금 생겼다고 했는데도 보면 볼 때마다 먹먹한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이거든요. 시나리오 바꾸고 싶어요 하는 장면이 이게 얼굴이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울 것 같았어요. 촬영할 때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가영이 너무 속상하고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감독님으로부터 있었나요? 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굉장히 어레인지를 했어요. 일단 제가 저 그냥 또 개인적인 질문 중에 새 영화 중에 어떤 장면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인문반에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가 너무 슬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저희가 리딩하거나 할 때 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바꾸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 상황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시나리오였지만 그게 이제 저한테도 그 민정에게도 도움을 계속 받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딴청이 아닙니다. 네, 깜짝이야. 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일어난 누군가 미우면 사실 이 사람이 미우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바꾸게 된 거지. 어떤 소수자적인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화를 시켜서 그런 시나리오를 바꿨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답변을 들어서 저는 좀 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궁금증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제가 나중에 좀 추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좀 중요한 질문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지민님의 지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궁금증으로 과연 가영이가 정말 훔치고 싶어서 가져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잘 챙기는 친구니까 챙겼는데 이걸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네, 감독님 답변이 먼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관객들의 해석에 맡기는 게 재밌긴 하겠지만 어쨌든 배우님은 연기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배우님 입장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 연기할 때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가영이가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연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리가 그 지민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민정 언니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관계가 소원해진 거에 대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하얘졌을까 근데 이 질문들이 지구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 모호함이 좀 맞았던 것 같고 그 언니가 대답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 네. 그 질투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돌려줄 타이밍 놓친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또 되게 우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지민이 그 책을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막 가방을 뒤졌을 때 그 이니셜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늘 또 다시 소외된 그 배신감 같은 것이나 관계 안에서 맞아요. 이거고 그리고 예상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둘에 대한 어떤 가까워지 자기랑 멀어지고 가까워지니까 그거에 대한 질투도 있었고 아까 영화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관에서 가영이 이렇게 가방 껴안고 되게 심각하게 내가 저한테 무슨 생각했더라 하는 게 떠오른 거예요 아까 영화보다가 그때 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갑을 어쨌든 못 돌려주게 됐고 이게 내가 훔친 것처럼 되면 이거가 들켰을 때 또 관계에서 소외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연결했던 느낌이 네. 사실은 충분히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빨리 진행해보겠습니다. 혜지 배우님, 혜나 배우님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래가지고 지원 배우님께서 전혀라고 하셨는데 둘이 다 화해하신 거죠? 나중에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셔서 네, 잘 해결하셨다고 믿고 네, 제가 보기엔 호준 캐릭터도 참 아름답습니다. CC 크림도 바르고 네. 가영이가 영화 내용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자신이 생각한 말을 말한 것이 그 이후에 가영이의 행동들이 전과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술기운을 빌려서 말한 것이라서 속마음이긴 하지만 나중에 가영이가 그것에 대해서 반쯤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뎅 먹을 때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버스를 타실 때의 감정 그거를 약간 기억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정신 못 차리고. 먼저 질문하셨던 거 얘기를 하면은 오뎅 먹을 때는 후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어요. 그 버스 찾으러 갈 때까지. 근데 그게 그 가영이라는 인물이 화를 잘 못 세련되게 못 내잖아요. 이렇게 뭔가 뻑뻑거리면서 내는데 그 화를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내던 친구가 그렇게 발언을 하고 되게 후련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엔딩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아까 감독님은 해피엔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포항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을 하고 지구일을 할 때 제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해피엔딩, 배드엔딩이라기보다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걸 경험으로 얘가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뭐 잘 해나갈 것이다 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같은 문제를 몇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여전히 관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네.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뭔가 건강하게 감정을 푼다거나 처음에 그 모텔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혼자서 도망치듯이
그 길거리를 걷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가연이 그때 받지 않았던 장면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 캐릭터가 좀 감정을 피하는 혹은 해결을 피하는 애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스에서 시나리오를 쓰시는데 그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었고 소재를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바꾸고 싶었을지 혹시 이번에 대한 감독님 답변이 있었나요? 답변이라기보다 저희가 그 현장에서 그 시나리오 진짜 읽었어요. 그 이제 소품으로 나오는 시나리오를 근데 정말 시나리오였거든요. 하나에는 그 내용도 되게 재밌었어요. 여자 두 명이서 공원에서 아까 놀이터에서 그런 내용. 성소수자 인물이 있고 아, 둘 다 성소수자 인물인데 한 친구가 장애를 가진 친구였고 그 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번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차례차례 좀 표현을 빠르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영이 스터디 첫 참석 때 빈손으로 오기 위해서 싸웠다는 팬들은 모두에게 좋나요? 모두에게 주려고 싸웠어요. 네. 더 많았어요, 가방. 그리고 후에 가영이가 모아두었던 장단지를 다 버리는데 이를 계기로 글쓰기를 그만두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글쓰기를 그만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글쓰기 그만뒀다고 생각하고 연결한 건 아니고 그것이 가영이 집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걸 한번 해석해서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민정은 성소수자인가요? 그런 뜻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소수자로 생각하고 연기했고요. 근데 아웃팅을 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회 안에서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감독님하고 개인적인 질문 답변을 주고받았는데요. 그 아무래도 가영이가 나중에 시나리오, 자기가 쓰는 시나리오의 소재와 현실의 어떤 갭 차이? 그 자기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성소수자에 관한 거를 소재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게 현실에서 그 일을 만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영이 입장에서는 민정이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소수자 인권위원회 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뭐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행사를 들어가면서 성소수자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가영 입장에서는 마냥 또 인정을 비난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입장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맞아요. 네. 깔끔한 답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랑 그렇습니까? 네. 내 신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네. 그 연결해서 저 또 세나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범죄를 좀 완화해서 말하고 싶진 않아서 어쨌든 가해자잖아요. 그게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사회적 약자이든 아니든 간에 가해자인데 그 배역이 그럼 나름의 정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몰입을 하셨을지 그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떻게든 배역에 들어가야 하니까 네, 이 과정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작업 그 캐릭터들 중에 제일 오래 여파가 남았고 얼마 전까지도 이게 사실은 너무 힘들었고요. 왜냐면 GV를 이제 영화가 더 잘 돼서 GV를 다니니까 관객분들이 되게 그런 그 시선이 있잖아요. 그 캐릭터에 대한 시선. 그걸 자꾸 제가 동일시 하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고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 샌드위치 먹는 신에서 가영이 저한테 대학교 나왔어요? 왜 그만뒀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때 어떤 전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성소수자이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시했을 때 되게 적대적인 반응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그런 거에 공포를 느끼고 사실 제가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그 뭐 주변에 이제 같이 제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듣거나 했을 때
그런 게 좀 체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이분들에게 공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정도 그런 걸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캐릭터를 잡았고, 그 학교를 그만둔 이유 같은 것들이 좀 그렇게 계속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회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조금 김현정 감독님이 진짜 엄청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현장에서 좀 너무 과하게 몰입을 했는지, 이제 현장에서도 가영은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 역할이고, 근데 캐릭터도 되게 조용하고 저는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잘하는 이제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행동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혼란이 좀 온 시기가 있었는데, 버스에서 저 이제 영화제 갈 때 가영이 뒤에서 언니 뭐 책 잘 봤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코멘트가 이제 웃으라고 했는데, 제가 웃는 순간 제가 너무 사악하고 너무 좀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웃어야 되죠 감독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의상을 체크할 때부터 감독님이 여기서는 모자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었어요. 이제 플레이백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모니터를, 아, 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게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독님 이걸 처음부터 다 의도하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네네, 그래서 그게 2회차였나? 3회차였나? 중간 부분? 그때까지는 되게 제 캐릭터를 막 제가 막 엄청 텐션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아, 감독님의 뭔가 어떤 감독님의 연출 안에서 되게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지금 연기에 관한 질문이 몰리는 것 같아서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촬영이 순서가 시나리오 상 순서대로 대체로 이루어진 편이었나요? 아니면 좀 섞여져 있나요? 아니었어요. 네. 가영과 뭔가 민정에게는 조금 감정신들, 뭔가 좀 그런 사건들이 제일 거의 먼저 찍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허설 할 때 막 이렇게 갈 것이다 유추했던 것들이 조금 그 신을 찍고 나서 느끼는 감정들도 있으니까 되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는 리허설도 되게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리허설에서 끌고 간 게 그대로 구현되는 편이었는지, 아니면 좀 실제로 해보니까 뭔가 달라져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바꾼 게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변한 것들도 꽤 많고, 네, 근데 김현정 감독님 스타일이 워낙 되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그 소품 하나도 정말 진짜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달라졌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 저희가 와 이렇게 놀라면서 진짜 좀 진짜 같고 이런 것들을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대한민국 연습실에서 감독님이 이제 연습할 때부터 이렇게 자리나 이런 거를 실제처럼, 그러니까 동선이나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크게 다르다고는 많이 못 느끼고 했던. 제 생각에는 지민과 호준이 되게 현장에서 많이 뭔가 변화가 있었고. 네, 변화에 대한 애들이나 기억이 안 나. 해보고 저는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네. 일단 하고 아니다 하면 안 하고, 하고 없으면 그냥 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그 애드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영이나 이제 두 인물에 관해서는 아마 애드립이 좀 나오기 좀 힘들었던 역할이었던 것 같고, 이제 지민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연습하면서 나왔던 애드립들이 대사가 됐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예로 들어주실 만한 대사가 지원하시는 분이에요? 뭐 곱창 먹는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토시오 닮았다고 해서 CC크림 발랐더니 하얘가지고 토시오 닮았던데, 곱창 근데 토시오 닮았다. 근데 토시오 닮았는데 곱창을 못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곱창 잘 먹게 생겼다. 아 내가?
근데 이제 못 먹는 이제 그런 어떤 예, 것들이 이제 사실 연습하면서 예, 나왔던. 그 두 캐릭터가 너무 균형을 잘 맞춰줘서 마침 다음 질문은 지민에 관한 질문이에요. 사마님께서 지민은 갖고 싶은 분명한 솔직한 아이라고 하셨는데 다양이라 모임에 오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혹은 질투를 느끼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한 게 맞으신지 궁금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나 다양이 말할 때 약간 끊는 듯한 느낌도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아니고요. 일단 그 질투나 시기 이런 감정은 전혀 없었고요. 영화제를 가기까지 일단 셋이 너무 친했고 전부터 이제 얘기를 많이 해왔던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가영이가 같이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좀 의아했던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궁금해서 진짜 물어본 거예요. 아 근데 또 가영이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말을 끝낸 것도 전혀 뭐 지문에나 뭐 그렇게 적혀있던 내용도 아니고요. 뭐 말을 끊는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상황이 겹쳤을 뿐이에요. 그냥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어쩌면 전혀 이쪽을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했던 것 뿐인데 이제 가영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갑자기 불쑥 들어오니까 정말 아기는 1%도 말 끊어 말 끊었잖아. 맨날 이렇게 하는데 좀 오해해요. 정말 그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지민이밖에 없고 좀 불쌍한 캐릭터라고 보는데. 아 근데 저는 감독님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앉혀놓고 그 한참 이제 가영 입장에서는 아 영화제 갈 수 있는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지민이가 메뉴판을 달라고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그 동선이 감독님 의도 저는 의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도라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말을 딱 끊고 거기서 이제 또 웃긴 포인트는 이제 저만 아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눈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 째려 한번 이렇게. 저도 째려보거든요. 2살차 미움을 많이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정말 일반적으로 다 캐릭터를 잘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도는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 게 그 오디션 때 당시 감독님이 그 대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메뉴판을 다루시는 캐릭터요. 그리고 또 질문이 다영이 뿌리치고 모텔을 나가는 이후에 민정이 지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데요. 다영에 대한 민정의 복수심인지 아니면 그냥 애초에 다영을 가볍게 생각했던 마음이었는지 민정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네, 방금 전에 지민 지원 배우님이 했던 말이랑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질투나 불편함을 저는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가영도 약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제가 호감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은 지원이 계속 이렇게 가로지를 때 되게 저의 의도가 자꾸 막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술집신에서는. 그리고 민정이 그래서 저는 지민을 그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좀 안 맞는 성향의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에게 그 당시에는 뿌리셨지만 그 다음에 계속 또 전화를 하고 하잖아요. 영화제도 따라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걸 기억할까 안 할까라는 그 조바심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 관계 안에서 내 편을 더 만들어야 내 말을 더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친하지 않고 호의적이지 않았던 지민에게 더 이렇게 했고 어떤 관객분이 저한테 그 다음에 직접 됐다고 이렇게 하시면 직접 된 건 아니고 저의 그 성소수자임을 버리고 관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가영은 마지막에 버스를 놓치게 되는데 가영이 왜 버스에 있는 건 가영이 왜 버스랑? 그 신
신데 이게 관객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감독님이 연출하신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관객 속에서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가영이한테 버스는 집으로 가는 수단? 그게 다, 가영이한테는 그게 다였을 것 같아요. 그 관객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감독님도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실 때 이제 현실적인 장면이라기보다 어떤 의미를 담은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현실적인 장면처럼 저 놀이켜서 혹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신가요? 레포트는 없지만 전에 또 한 번 이런 질문들이 몇 번 나왔었어서 그 어떤 관객분이 되게 여기서 그 이입을 하시고 좀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감독 저희도 좀 공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다 좀 까먹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떡하죠? 그 버스를 놓친 그 장면이 상징적인 장면인데 그 관객분이 있었던 건 아 네 그 감독님의 말은 아 대답은 이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그 가영이 지갑을 버리거나 나중에 그 이 저에게 그 민정에게 피해를 입고도 자기가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그런 선택들을 하잖아요. 영화제에 따라가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 그 관계 안에 더 흡수하려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자신에 대한 좀 그런 점들에 대한 버림 뭐 이런 의미를 조금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영화 찍으시면서 애드리브로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 지민 역하고 호준 역 위주로 됐던 것 같아요. 그 좀 중요한 부분 중에서 애드리브로 진행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애드리브도 저희가 그 미리 들어가기 전에 다 해보고 그리고 호준 오빠는 애드립을 사용하셨다는데 저는 처음이어서 진짜 그대로 했습니다. 전혀 넣는 거 없이 그냥 다 감독님과 상의한 그대로. 네. 그게 그 연기가 그러면은 테이크가 많이 갈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너무 다 철저하게 다 준비가 잘 되었으니까 아니면 이게 감독님 스타일에 따라 다르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좀 더 많이 해보시는 편이었는지 아니면 리허설만 오래 하고 현장에서는 착착착 진행하시는 편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대변인이니까 네 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영은 그 감독님하고 되게 이입을 많이 하면서 현장에서 진행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둘이 이입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정도로 왜냐면 저는 가영을 좀 계속 배척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만큼 감독님도 제가 만나본 감독님들 중에 되게 치밀하시지만 현장에서는 또 되게 이입을 하고 감정을 많이 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장면들을 위해서 테이크를 많이 가시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계속 다듬으면서 가영이 버스를 놓친 건가요? 아니면 기사분이 먼저 출발하신 건가요? 이거는 아까 그 보셨던 관객분의 감상평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그분은 이렇게 왜 아무도 가영이가 보이지 않냐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거 혼자 씩씩하게 혼자 뭔가를 하고 있는 게 가영이 뭐 혼자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도 항상 혼자 이렇게 술을 자기가 따라 마시고 잘 못 마시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또 가영이의 지쳐줌이 서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가영이의 목적지가 변하는데 생각을 많이 두게 하는 영화여서 궁금하네요. 이거는 제가 좀 감독님이랑 사전에 답변을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감독님께서 그 워낙 오래전에 시나리오를 처음에 쓰실 때 그건 또 경험이 약간 반영이 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서울이랑 대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나리오 수업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때 뭔가 지방인이 겪는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이렇게 반영했다고 합니다. 가영이도 아마 그 감독님께서 이입을 하셨으니까 그런 대부분 아니지만 어쨌든 희성이라는 멀리 떨어진 곳이 설정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서울에서 이성까지 한 4~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왕복이 거의 10시간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정성을 쏟을 정도면 가영이는 네, 조용하지만 정말 흥미 있는 친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감독님 답변이 좀 덧붙일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네, 이성에 대해서 이성 해지병님은 사전에 확실히 그 거리감을 정말 먼 곳, 그리고 지명이 좀 익숙하지 않은 곳을 네, 의도하셨다고 하셨었습니다. 배우님들이 제일 아끼는 최애 장면이나 대사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배우님들 시간을 가지고 지금 바로 떠올리기는 어려운데 마지막에 인사 나눌 때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영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술집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이 진짜 힘든 장면이었어요. 그게 테이크도 정말 진짜 많이 갔고 그거가 이제 감독님이 워낙에 할 때 이제 요만큼 바꿔서 다시 찍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헷갈리고 힘들었던 게 그 장면으로 그 오디션 같으니까 영상 오디션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감독님께서 혜지 씨 몇 신이랑 몇 신 영상 찍어서 한번 보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도 요청을 하셨고 근데 그걸 집에서 그래서 이제 딱 같이 연습하지 않을 때 혼자서 연습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그 장면을 연기할 때는 훨씬 더 비아냥거리고 조금 더 상대를 자극하는 표정과 그리고 본인도 조금 여유가 있었고 조금 제가 느낄 때 얼마 전에도 그 영상을 사실 찾아봤었는데 조금 더 지금보다 세련되고 약간 턱도 좀 들리고 이렇게 좀 더 내가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과 비슷하게 뭐 같지는 않지 현장감 항상 늘 다르니까 근데 비슷한 그런 감정이 아닐까라고 앉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첫 테이크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크까지는 보통 이제 배우 감정을 먼저 우선해서 가게 되니까 근데 뭔가 자꾸 뻐글뻐글거리는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할 때처럼 그걸 다시 끌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찍었고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감정도 약간 휘발되고 되게 힘들게 찍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저는 이 현장에서 느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연기를 했고 이제 여러 테이크 중에 감독님이 최대한 눈물 안 흘리고 참는 쪽으로 초이스를 하셨고 이게 맞았구나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화를 자기 의견을 능숙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삐걱삐걱거리면서 하는 게 맞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촬영 회차 중에 후반이었고 테이크가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총 8회차 중에 한 6회차? 6회차, 7회차 그 정도 5회차, 6회차였던 것 같고 테이크는 저는 사실 기억을 못하는데 주변 스태프들 소문에 의하면 나는 20테이크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은 20테이크가 전부 다 끝까지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연기하면서 아, 이게 맞나 하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끊어 먹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감독님께서 대화를 잘 해주셨나요? 그게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를 했고 되게 감독님한테 고마워하는 순간 중에 하나인데 가끔 연기할 때 이제 감독님들이 이렇게 디렉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어떤
되게 명확한 뭔가를 딱 설명하기보다 이 사람이 나랑 같은 걸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씬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해내야 되는데 막 카메라 감독님 뭐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기대고 여기 스태프들 막 배우들 막 다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무섭고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선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감독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왼쪽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저를 딱 바라보면서 뭐 큰 말 안 했는데 그 이렇게 눈을 딱 봤는데 아 이 사람 아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나랑 같은 걸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게 느껴지니까 감정이 또 다시 생기고 했는데 그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신뢰감을 되게 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연계하더라도 어쨌든 그 소외감을 느끼기 위한 인도? 방향?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걸 감독님께서 잘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다른 배우님들에 대한 질문을 다 관객분들께서 해주셔서 저는 모든 캐릭터가 다 정화성이 있었고 재미있었고 풍부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좀 아까운 게 호준 캐릭터가 고희준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호준 캐릭터가 어느 정도로 좋게 좋게 갈지 어느 정도로 모든 캐릭터한테 다정할지 수위를 맞추셨는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있고 딴 얘기하면서도 가영이 오면 가영이 자리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호주 캐릭터고 근데 또 이제 너무 과잉친절하면은 가영이가 이 호준이한테만 좀 의지하게 될까봐 우려되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형 어떻게 맞추셨을까요? 일단 그냥 똑같이 다 되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항상 웃고 있거든요. 되게 표준이가 되게 입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욕을 먹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지 않을 정도의 선의와 그리고 뭐 어떤 지적이라고 했을 때 딱 그 나의 기준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뭐 어쨌든 이 사이 안에서 선을 잘 타고 있겠지? 처음에 연기하실 때 뭐 이를테면 가령이가 자기 물건은 자기가 잘 챙겨야지 라는 대사를 할 때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게 딱 찌르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 호준이가 느끼는 불편함도 좀 심한 편이었나요? 그러니까 빨리 그 어떠한 상황을 무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길어지면 어쨌든 싸움이 되고 이게 이제 계속 어떤 응어리가 지니까 이제 그것을 뭐 웃음으로 무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을 이제 아 그러니까 너가 잘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어디서 흘렸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화제를 이렇게 돌리려고 해요. 네, 여기 더 이상 집중되지 않으시고 그 지민이랑 호준 캐릭터가 뭐 분명한 전면적인 적대자는 아니지만 균형을 너무 잘 맞춰줬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무거워지려고 하면은 이 둘이 티격태격 되면서 이 극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착 가라앉지 않게 그래서 조금 더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혹시 더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저희가 곧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요. 네, 만약 없으시다면 이제 배우님들 각자 2020년에 코로나 사태를 맞았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못다한 질문이 있었어요. 각자 최애 가장 좋아하는 대사 혹은 장면이 기억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애 장면 질문 받기 전에 사실 영화 보면서 제가 적으면서 봤는데 그 인문반에서는 사실 꼭지를 못했고 저는 그 나만 없는 집을 오늘
다시 보면서 저도 둘째여가지고 보면서 예전에 엄청 많이 울었고 처음 뭐 두 번 되게 저도 엄청 많이 봤는데 볼 때 항상 세영의 마음으로 봤는데 오늘은 엄마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배우분께 반한 지점이기도 한데 이제 밤에 일하고 돌아와서 선영이가 안방에서 이제 방으로 딱 이동하고 이선영 이렇게 부르는데 그 발음이 이선영 이렇게 그 그때부터 이어지는 씬이 거기서 이제 엄마가 이제 손 닦고 그거 이렇게 젖은 손으로 살짝 보다 올려놔라 그 장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고요. 죄송해요. 저희 원래 계획은 사실은 뭐 딱히 계획을 해놓고 살지는 않는데 지금 사실 촬영 같은 것도 많이 취소가 되고 그러고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내는 거에 국리를 많이 하면서 상반기를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운명을 기다리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그리고 감독님 없는 감독전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의 최애 장면은 그 영화제 그 숙소에 가서 클렌징 보 이게 클렌징 방 잠깐만요 하는 그 씬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그냥 편했나 봐요. 저한테 제일 이제 막 하루를 다 끝내고 그 힘든 그 화장을 다 지워내는 그게 조금 저한테는 왜냐면 하는 내내 촬영 내내 그 감독님께서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엄청 덕지덕지하고 막 진짜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데도 막 눈 아파서 렌즈를 못 끼게 그래서 랬는데 그걸 다 씻어내고 그냥 아예 맨 얼굴로 있는 그 씬이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너무 편했던지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좋아하고 저는 저도 뭐 딱히 제가 아마 이 넷 중에 제일 한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가한 시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보내는 데 주력하고 있고 또 상황이 더 나아지고 하면 입문반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고 저도 또 다른 작품에서 많이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최애 장면은 이제 중간에 스터디 하락할 때 지민이가 뭐 왜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할 때 그 되게 그 사이에서 이러는 장면 하나 있어요. 아니 그 비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고 그게 호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이지 않나 네, 생각해서 뽑았고요. 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지금 사실 새해가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아직도 계속 정체되어 있고 사실 다들 너무 힘드실 걸 너무 또 잘 알고 있고 근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멀어져도 너무 힘들고 너무 가까워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 너무 만나고 싶은데 또 사람들 또 만나다 보면 또 떨어져 있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희는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사실 이제 정말 사람들 얼굴 정말 마주해 보고 싶은 게 정말 너무 소원이거든요 같이 마주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만지고 뭔가 얘기하고 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몸 건강이
네, 지내시고 네,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긴장으로 생각하면 입문반이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싫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기억에 남는 좋은 점들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괴로웠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게 공교롭게 제가 다 김현정 감독님하고 처음 작업해봤는데, 저는 캐스팅 관련해서 만났더니 다 한 번씩 만났던 다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됐는데, 연기할 때 그 민정 캐릭터의 특유의 제가 뭐라고 살짝 뭐 막 지적질 이런 거 날려놓고 꼭 이 사람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해줬던 눈빛들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 배우님이 말했던 그 이렇게 뭐였지 아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장면도 저한테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그렇고. 감독님의 제가 이거 마지막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은하 비디오에서는 주로 혼자 덩그러니 있는 장면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은하 비디오에서는 현욱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 킬리만자로 비디오를 혼자 보는 장면, 그리고 나만 없는 집에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다투고 집에서 혼자 카드캡터 체리 꺼내서 보는 장면, 네, 인문반에서 아까 그 시나리오 바꾸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 되게 좋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원래 올해는 정말 힘차게 열심히 해서 서핑 대회 나가봐야지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쳤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되게 멀리 한 1년 후에 작업을 하기로 한 작품을 원래부터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걸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도 장편을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계시다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바람에 좀 사람이 적어 보이지만 오늘 무기가 대단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좀 시국이 많이 힘든데 모쪼록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들어가세요.